떳떳떳 뱀비행 변정국입니다.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자동차 안전연구원입니다. 오늘 이곳에서 테슬라 모델3의 측면 충돌 실험이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요. 정말 보기 드문 귀한 실험입니다.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1400kg의 차가 테슬라 모델3의 측면을 박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승객과 운전자들은 어떻게 되며 차체는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그 충돌 실험의 현장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떳떳떳 변비행 이륙합니다. 이분들이 그 실제 실험 충돌을 할 때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. 안에 타고 계시는 마네킹님들인데 저는 이게 그냥 일반 마네킹인 줄 알았거든요. 이 하나에 얼마냐면 비싼 건 싫어. 아, 내 몸값. 이게 실제 그 갈비뼈처럼 보이잖아요. 우리 인간의 갈비뼈처럼 이렇게 똑같이 최대한 비슷하게 해놓겠고 이 안에 센서가 한 100개 정도 된대요. 그래서 이제 데이터 같은 거를 모아서 안전에 관한 이제 결과치를 뽑을 때 쓸 수 있는 센서가 이제 100개나 달려있는 거. 여기 보면 여기 뭐 6세 어린이, 그 다음에 저기 더 어린이 분들도 계시고, 또 정면에서 충돌할 때도 있고 측면에서 충돌할 때도 있고 뭐 뒤에서 충돌할 때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는 최대한의 결과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이분들은 이제 측면 충돌 전용 범위 많이 보이시고 이분들은 정면 충돌. 이게 지금 테슬라가 서 있잖아요. 차가 와서 들이받기 전인데 보면은 안에 좀 더미가 앉아 있습니다. 성인 남성 하나 앉아 있고 뒤에 아기도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충돌을 했을 때 몸이 어떻게 휘청거리고 뼈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다 찍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. 아마 곧 받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테슬라 한 대가 몇 천만 원짜리인데 너무 아까워. 지금 이거 나한테 한 일주일만 빌려줘도. 예전에 더미 같은 경우에는 흉골, 가슴뼈를 3개 정도, 하루에 3가지 정도만 찍는데 이거는 6개를 측정합니다. 변형량을. 한 6개의 변형량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몸통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해를 과거의 더미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오, 두두두, 뚱뚱뚱뚱뚱뚱뚱. 파편이 떨어져 있어서. 오, 이게 뭐 날카롭습니다, 나름대로. 오, 무섭다, 이거. 가까이 되나? 감정이 안 된다니까. 오. 이게 이제 실험했던 차인데, 원래는 이게 평평했다고. 이것도 이제 찌그러졌잖아요. 이것도 찌그러진 만큼의 이제 충격이 가해졌다는 거고, 측면으로
박았는데 이쪽 이 메인 기둥 부분은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찌그러지 않고 이쪽이 문 쪽은 이제 다 망가져 버린 거고 창도 깨졌고 지금 에어백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 거예요. 근데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도 중요한데 박는 순간 얼마나 빨리 에어백이 작동하냐도 되게 중요해. 이거는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데 지금 10여 개의 카메라, 고속 카메라를 슬로우 비디오로 촬영을 하면 그 시간차가 나옵니다. 충격이 가해진 다음에 얼마나 있다가 에어백이 터지느냐. 에어백도 이렇게 빵 터져나오는 에어백도 있고 커튼식으로 내려오는 에어백도 있고 한데 어떤 에어백을 장착했으면 그 에어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실험이고 좌석에서 승객이 날아갔거나 뭐 카시트가 부러졌거나 눈에 띄는 상은 없어요.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불도 들어오고 내부에 디스플레이 전원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 정도 충격도 굉장한 충격입니다. 안전벨트나 이런 카시트 없었으면 사람 밖으로 튀어나가 뭐 목 부러지고 난리도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진짜 안전벨트 카시트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. 또 우리 실험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토부의 서정석 사무관님 모시고 오늘 우리 실험에 대한 종합평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행사의 어떤 의미 그리고 목적 같은 거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네. 저희가 신차 안전도 평가 NCAP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. 이 NCAP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테스트 결과를 대국민 공개를 명명백백히 함으로써 제작사분들의 안전 투자를 자발적으로 증진시키는, 유도시키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데요. 우리가 충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를 보고 제작사가 어떻게 개선된 맞습니다. 모델을 트림을 이제 선보여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. 그렇죠? 맞습니다. 테슬라를 하게 된 뭐 이유가 있는 건지. 전기차가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그 구매를 많이 하고 맞아요. 계시고요. 그 뭐 전 세계적인 흐름이죠. 미래차로 시대로의 전환,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더 중요한 시기고 지금 그 시프트가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점 많이 평가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. 오늘 정말 최근에 이런 게 써야 된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또 친환경차로 전환되면서 친환경성에서도 저희가 좀 테스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린 NCAP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NCAP의 패러다임 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정부에서도 이런 그 친환경차, 자율차 합쳐서 이제 미래차 시대로 전환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NCAP의 전반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는데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동차 제작사들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. 너무 기준이 까다로우니까. 그 뭐 자동차 제작사들 또한 지구의 일원이기 때문에요. 그렇지, 뭐 그래도 해야 되니까. 시대적인 흐름, 세계적인 흐름에서는 같이 길을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테슬라 모델 3 충돌 실험 정말 귀한 실험이었는데요. 여기서 나온 결과가 자동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그리고 안전을 한층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합니다. 7월 말에 이 결과가 종합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저 변비행이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안전에 관한 모든 것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변비행은 모빌리티 안전을 응원합니다.